다음은 장기하 씨. 장기하 씨. 입에 발린 말 좀 해줘. 오. 좀 그냥 농담처럼 제가 쓴 건데 딱 자기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요.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침묵하면 아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라는 알 수 있는데 예. 근데 그게 후배로서는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. 사실은.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입에 발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자꾸 연습해야 늘거든요. 아 그래요. 알려줘, 그래서 가르쳐 주고 싶어요. 아니 연습 삼아서 저한테 좀 해주세요. 아 이제 우리 한번 그거 해봐. 한 번 돌아가면서 입에 발린 말. 입에 발린 말 해주기. 입에 발린 말. 진짜 못하지만. 네. 정말 활달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눈 안에 그 쓸쓸함이 보입니다. 어? 정확하시다. 제 있어요 쓸쓸함이. 아니 한때 그래서 저 나영 씨가 지금은 아닌데. 네 극복하셨지만 약간의 우울증이 조금 있었어요. 아 있었다고. 지금은 다 치료했거든요. 아, 저는 뭐 그런 우울증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. 그냥 약간의 쓸쓸함. 그 이면이 있다는 거죠. 와. 치료해 주실래요? 제가요? 아, 의사가 아니시잖아요. 전문의 박사님 여기 계시는데. 전문의 계상이야. 농담이에요, 농담. 나 이런 식으로 꼭 상처 주더라고요. 아니, 진짜 입에 발린 말은 진짜 뭐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생각이 잘 안 나요. 그냥 예쁘세요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. 아름다우십니다. 나한테 해봐요. 그건 입에 발린 말이 아니잖아요, 또. 그건 입에 발린 말이 아니잖아요, 또. 오! 왜 녹아내리네. 완전 이쁘니까요. 그래요. 아, 기아 씨가 약간 진짜 본인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말이죠. 우리 여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, 제 앞에서. 매력 있네, 매력 있어, 매력 있어. 정지현 씨 가운데 다 쳐주세요. 언니, 언니. 언니라니요. 아, 너무 아, 이게 참. 아, 정지현 씨 가운데 다 두고 너무. 아, 정지현 씨 교감이 돼요, 우리랑 지금. 아 그래요? 예. 우리 다 단발. 사실 헤어스타일도 머리가 같은 미용실에서 단발 시스터즈. 왜 저 여기 다니셨어요? 네, 자 좋습니다. 머리가. 다음. 네. 그 집은 언제 나와? 아 이 집. 아이고 참. 어우 재밌게 어디 태어나고 한국 갈 거야? 원희 씨. 한국 뽑을 거야? 아 정말 너무하시네 정말. 아 난 좋은 집 살. 그 집을 나오다니요. 그 집을 왜 나와요? 네? 아 정말. 아, 장기현 씨. 제가 질문 받은 거죠? 이 집은 이 집 이 집은 아마 해를 넘겨야지 나올 거예요. 아이고, 요즘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. 네, 제가 1집 같은 경우도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썼거든요. 그렇죠, 그렇다면서요. 그게 뭐 계속 작업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생각나면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작정하고 하려니까 되게 뜨문뜨문 나오더라고요.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예.